오늘 아침 말씀은 신명기 22장 13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가정의 숭고함에 대해서, 고결한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케이스들을 언급을 하였습니다. 13절부터 19절까지 보면 불명예스러운 아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처녀의 그 표징을 보지 못하였다. 이렇게 남편에게 고소를 당하는 그런 여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일 경우와 사실이지 않을 경우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가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이 아닌 경우는 이 남편이 무고하게 그 아내를 갖다가 중상하는 그런 경우가 됩니다. 만약에 사실인 경우는 이 여인을 죽여서 악을 제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나오는 경우는 불성실한 아내입니다. 20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결혼한 후에 간음을 하는 경우가 22절에 나와 있고 결혼 시에 이미 순결을 잃은 경우가 20절, 2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경우는 강간을 당한 여인 25절부터 29절까지 사이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각각의 경우들의 구체적인 그런 지침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은 무엇일까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거기에 20절부터 24절까지 가정을 파괴하는 성범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엄격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세 번에 걸쳐서 악을 제하라, 그들을 죽여서 악을 제하라라는 말씀이 반복이 되는데요. 21절 말씀입니다. 거기에 보면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마지막 부분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22절 말씀에도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24절 말씀입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죽이라는 명령은 이 죄가 심각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사회는, 오늘의 문화는 성을 사랑과 결혼과 가정에서 해방시켜서 쾌락의 도구로 전락시키고 있습니다. 결혼과 무관하게 성을 즐기자, 이런 문화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그 수준을 갖다가 너무 편매하고 부도덕한 그런 길로 가는 것을 부추김을 받는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정을 파괴하는 행위에 대해서 엄격하게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사실 사회가 부도덕하게 될 때에 그 사회는 밑뿌리가 흔들리는 사회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폼베이라는 그 도시가 완전히 멸망을 했는데, 그거를 발굴하는 사람들은 얼굴을 들지 못할 만큼 그 사회가 부도덕한 사회였다는 것을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화산재에 묻혀서 멸망당한 그 도시, 그 이유가 무엇인가, 부도덕한 그런 사회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첫째로, 여인의 순결은 일생 동안 지녀야 할 결혼 지참금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혼하기 전이나 결혼한 후나 여성은 순결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덕을 지키지 못하면 여성으로서의 심각한 그런 가치의 훼손을 입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성의 순결이라는 것은 축복의 셈입니다. 그러니까 잠언서 25장, 잠언 5장 18절 같은 데 보면 내 셈으로 복되게 하라, 은유적인 표현으로 그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런 여성의 순결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나누어 가질 수가 없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것은 아내의 그 순결에 대해서 중상하는 것은 가장 악한 죄다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중상한다는 것은 있지도 않은 일을 지어서 만들어낸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어떤 경우에라도 가증스러운 그런 죄입니다. 더구나 그것이 아내에게 대한 중상이고 그리고 아내의 순결에 대한 중상이라면 이것은 더 말할 나위가 없는 악한 죄다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신뢰가 쌓여야 될 그런 관계를 무너뜨리게 되는 심각한 그런 죄다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교훈은 순결이 하나님의 목적이요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뜻이 있는데 그것은 너희의 순결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뭐 11장 2절 말씀이나 아니면 베드로전서 1장에 나오는 그런 말씀들을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사도 바울은 우리를 한 정결한 처녀로 그리스도에게 드리려고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였습니다. 순결은 하나님의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고 뜻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주 작은 일 속에서나 우리의 생각 속에서도 주님께 부도덕한 삶을 살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신자들의 남편이다라고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장가들리라 호세아서 같은 데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보실 때에 우리를 정결한 처녀로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기를 원하시고 그런 정결한 처녀로 드려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결국은 사회적인 순결이라는 것은 개개인이 하나님을 향하여 순결할 때에 가능한 일입니다. 성교육을 강화하거나 아니면 경찰력을 증강하거나 이런 것이 해결책이 아니고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순결한 삶을 살아갈 때에 거기에 바로 건강한 사회가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가정의 구성원의 기초인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파괴하고 이것이 결국은 가정을 해체하고 공동체의 존재의 기반을 흔들어 놓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성해방을 외치고 교회마저도 성범죄를 너무나 관대하게 대응하는 이런 데서부터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이 경종을 울려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2, 3일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한국의 교회 가운데는 성소수자를 환영합니다. 그거를 교회의 방침으로 정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의 취향이기 때문에 우리는 범죄로 보지 않습니다. 이렇게 아예 그 FAQ라고 자주 질문하는 데 대한 답으로 웹사이트에 올려놓은 그 질문들에 대한 답입니다. 여기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한국으로 돌아간 어떤 자매가 그런 교회에 어떻게 하다가 나가게 됐다는 것을 제가 다른 자매를 통해서 들었는데요. 웹사이트를 알려왔는데 들어가 보니까 그런 것을 적어놨더라고요. 우리 삶 속에서 이것이 멀리 있는 얘기가 아니라 너무나 가까이 다가와 있는 그런 얘기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가정에 대한 지침을 볼 때에 그 가정을 거룩한 가정으로 순결한 가정으로 지켜나가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또 그것은 우리 개개인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순결한 처녀로 드려져 나가야 될 그런 모습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것이 우리들에게 주님과 가까이 나아가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거룩한 삶에 우리가 무너지게 되면 주님과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어렵습니다. 거기에 주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리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자꾸 밑둥을 긁어내는 그런 불신의 마음, 또 회의적인 마음, 혼란의 마음, 이런 것들이 우리들의 삶에 침투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가정의 그 규례를 통하여서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를 규정하고, 가정은 결국은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 천국에 대한 모형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거룩한 그런 처녀로, 정결한 처녀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삶이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